테이퍼 가위의 각도는 15도가 되겠습니다. 모발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거운 부분만. 어때요? 자연스럽게 살려줬기 때문에 이 사이드 부분의 머리는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이죠? 이 부분만큼은 테이퍼 가위를 깊숙이 집어넣어서 점이듯이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커트해 주시게 되면은 길이 가이드는 그대로 있으면서 모량만 이렇게 가볍게 솎아지게 되겠죠. 자, 스퀘어 컷을 하시면서 길이를 그대로 살려주시게 되는데 테이퍼 가위를 이용해서 이 무거운 질감을 제거를 해둔 상태의 왼쪽 머리와 질감 처리를 하지 않는 오른쪽 머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자, 가벼운 쪽이 훨씬 더 머리를 연결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나 부드러운 느낌의 질감을 줄 수가 있죠. 길이 가이드는 그대로 살리면서 무게감만 없애줬어요. 자, 이 부분의 머리도 가볍게 테이퍼 가위를 깊숙이 넣어서 점이듯이 이때 각도는 15도 각도를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발의 흐름을 그대로 살려주셔야 돼요. 구렛나루 부분의 머리가 가볍게 처리가 됐죠. 대부분 커트를 할 때는 한번 자른 커트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디자인을 잘 했을 때는 두 번 다시 커트를 해야 될 필요가 없겠지만 디자인하지 않는 머리는 또 다시 커트하게 되고 또 다시 커트하게 되면 원래의 디자인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에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머리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머리를 한번 자 가볍게 모류의 흐름에 따라서 자,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머리에 볼륨을 주면서 바람에 날리는 듯한 스타일의 머리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남성의 머리이기 때문에 모근의 뿌리 부분에 바람을 주면서 역류시켜서 머리에 볼륨을 주고 있죠. 자, 스프레이를 모근의 뿌리 부분에 가볍게 뿌린 다음에 왁스를 사용해서 손바닥에 가볍게 문지른 상태에서 모근의 뿌리 부분에 가볍게 발라주시죠. 자, 남은 여분의 왁스는 모발의 끝부분에 가볍게 터치해 주시고요. 자, 다시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커트와 스타일링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남성 숏 커트까지 마쳤는데요. 선생님, 이런 형태의 남성 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포인트인가요? 네, 이런 남성의 스퀘어 컷은 얼굴형에 관계없이 그 남성의 개성미 그리고 뭔가 터프한 그런 느낌을 강조한 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성 숏컷까지 보셨는데요. 남성 숏컷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클릭 리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정 다시 한번 확인 잘 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남성과 여성 숏컷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그 두 가지 숏컷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두 가지 다 짚어주시죠. 네, 유니폼 레이어 숏컷에서는 테이퍼 가위를 사용할 때의 각도에 유념해 두시고요. 남성 컷에 있어서는 스퀘어 커트의 각진 부분이 커트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EBS 기능교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남성 컷, 숏컷까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이제 커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넓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퍼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